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에 있는 공장 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. 평탄 작업하고 경계 축대 공사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. 기초 공사해서 건물을 바로 지으시면 됩니다. 자, 이곳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입니다. 성주 IC 인근이고요. 성주 읍내에 10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대구 성서 3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하단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부지 면적은 978평이고요.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. 나중에 전용을 다 받았을 경우에 최고 많이 지을 수 있는 평수는 한 350평에서 36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. 지목은 임야고요. 매매 금액은 경기 감안해서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저렴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땅은 나중에 건물 지을 때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.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요. 정화조는 묻어야 됩니다. 전기, 삼상전기 다 인입 가능합니다. 여기 지금 삼상전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. 삼상전기 인입 가능하다. 그리고 우리 공장 부지 경계석 바로 밑으로는 산소가 지금 두 기가 있습니다. 요거는 우리 땅에 포함된 게 아닌 것 같아요. 자, 우리 공장 부지 바로 밑에, 자, 이렇게 보면 되겠네. 자, 카메라 화면을 한번 닦고 계속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그 공장 부지 인근에는 공장들이 한 세 군데 정도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공장 허가 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공장 부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축대도 야무지게 잘 쌓았습니다. 웬만한 큰 차는 다 돌아가겠습니다. 장축, 긴 장축 트럭, 그 다음에 대형 출레라까지 우리 땅까지 진입 가능합니다. 자, 2차선 도로에서 공장 부지로 진입하는 도로는, 2차선 도로에서 공장 부지로 진입한 도로는 한 6m 정도, 5m, 6m 정도 폭의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. 그래서 큰 차는 다 진입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평탄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. 기초공사를 높게 해가지고 건물을 바로 지으시면 됩니다. 저 앞에 저는 축사인데, 돼지 돈사 같다, 돈사. 자, 인근에 공장이 한동, 두동, 석동, 세 군데 정도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네 민원 문제는 뭐 해결될 것 같습니다. 민원은 크게 신경을 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민간 한 채밖에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 공장 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다 했습니다. 부동산 꿀팁.
또 자만 매물,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